세종대왕이 이런 일도 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세종대왕.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세종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28글자로 된 문자, 한글을 만들어 이를 세상에 퍼뜨렸는데요. 그렇기에 한글 창제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당시 세종이 이뤄낸 것들은 한글 창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애민정신,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세종대왕.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는데요. 관청의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여성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7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즉위 5년 되던 해에 휴가일을 100일로 늘립니다. 7년 뒤에는 아이를 낳는 달에도 휴가를 줘 출산 전으로 모두 130일을 쉴수 있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여성 노비의 남편인 남성 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 산부를 돌보게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의 휴가는 10일간 부여되는데요. 이와 비교하더라도 당시의 정책이 상당히 선진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군 면제 혜택을 줬으며 면제에 따른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죠. 시각장애인 학사를 궁중학사로 들이거나 점을 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태종이 만든 시각장애인 지원기관 명통시도 적극 후원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두고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세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12년, 임금은 토지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에 빠졌죠. 세종은 새로운 공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의 여론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17만 명, 당시 조선의 인구는 7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셈입니다. 백성들에게 토지 한 결당 10두의 세금은 합리적인지를 물었고 조사 대상의 57%가 찬성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지방 단위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원안을 여러 번 다듬어 14년 후에야 확정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죠. 업적까진 아니지만 세종의 꼼꼼함 덕분에 은폐될 뻔한 사건이 밝혀진 흥미로운 일화도 있는데요. 조선 초기의 명재상 황희, 그는 살인사건을 무마하려던 것이 들통나 파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황희의 사위인 서달은 하급관리에게 매질을 해 죽게 했죠. 당시 좌의정이었던 황희는 우의정 명사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서달의 노비가 살인죄를 뒤집어쓰는 한편 사건 또한 실제와 다르게 보고됐는데요. 관리의 살해사건이라 꼼꼼하게 문건을 살피던 세종은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이를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의금부의 재조사 결과 사건이 은폐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 한글 창제 하나만으로도 끝장나는 업적을 가졌기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업적과 면모가 많은 위인이었습니다.